이번 추경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토지 매입비가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이제 문제였는지 궁금한데, 우리 먼저 현진호 의원께서 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부터 좀 소개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이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전 절차가 사전 절차. 미행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이 바로 투입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가 된 시점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그리고 중, 협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 상황이어서 이 사전 절차가 좀 미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과 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는데 이게 한만 8세의 아동들에게 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5만 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문화체험 활동을 혼자 할수 있느냐? 만 8세를 혼자 보낼 수 있느냐? 결국 부모라든지 주변 지인이 누군가 같이 가서 지갑을 더 추가적으로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게 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비가 5만 원 이상일 때 추가적으로 돈을 내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거고요.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도 다음에 예산이 들어올 때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버스 회차제 토지 매입비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뭐가 문제였었던 겁니까? 예, 일단 쟁점이 된 거는 그 금액이 88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쟁점이 되지 좀 않나 하지만, 근데 덩치도 커서 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원래 내년 6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 과연 이게 민생 예산, 그리고 경제 활성화 예산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차지가 주차장 조성이거든요. 그 여러 버스를 세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인근에 토지를 지금 어느 곳에 토지를 한 3,000평 정도가 5분 한 3분 거리 내에 지금 협의가 된 군데가 있는데, 협의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약정서, 내가 이 토지 쉽게 말하면 땅을 팔겠다라는 서로 간의 그 약속에 대한 약정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탁상 감정만 막혔습니다. 원래 본 감정이라고 하면 토지주가 한 군데를 추천하고, 그리고 행정이 한 군데를 추천해 평균을 낸 가격이 이 토지 가격인데요. 그런 탁상 감정만 돼서 과연 이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게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불용 처리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아직 아니다, 그런 논란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뭐 결과적으로 상당수는 좀 절차적 미행건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 예산의 최대 쟁점은 뭐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였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컸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현지 위원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저희가 뭐 심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의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시급성의 문제, 과연 이번 추경 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보류가 나면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이든 있었거든요. 바로 브리핑으로 응대를 했습니다. 근데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 기본 합의서를 이제 봤는데, 제주도로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합의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리한 내용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켰어요. 저는 이거는 도민사회와 의회의 위화감을 조성시켰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소통이 원전지, 소통의 방식은 무엇인지, 요거를 좀 행정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도 이 사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까 뭐 현지용 의원께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이 맞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지금 외교 일을 갖고 있는데 더 이제 불났는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되지 않냐라고 네.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절차상의 문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수립을 하여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조례를 보면 제10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추가된 사항이 뭐냐면 그 연도 중에 공유재산 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최소한 지난 회기에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동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절차 미행이지 않느냐. 근데 하지만 도정에서는 뭐 변호사의 자문을 하고 행안부에 물어본 결과 절차 미행이 아니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과연 민생 및 경제 활성화 예산이 맞는 것이냐. 금액 이제 추경 그 편성 기조가 민생 경제 활력, 서민 가계 안정,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뒀거든요. 그리고 예. 원리 원칙에 맞게끔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어긋난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자회견 브리핑이 먼저 나와서 협치가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아마 그 다음 날일 겁니다. 이 저기 브리핑이 바로 나오면서 우리 선지용 위원님께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 정말 도정에 맹공을 퍼버렸습니다. 그 현지용 저기 의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우리 의회의 지금 겁죽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먼저 대화를 통하고 해야 되는데 왜 기자회견 브리핑을 먼저 했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협치를 실종하게 만든 역할이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 이번 그 논쟁 과정에서 유독 이 송악산만 특히 제주 도정에서 이 송악산 이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적극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브리핑을 보면 좀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아니 아니라 그 민생 경제도 아닌데 왜 유독 이 송악산 이 사유지 매입비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지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좀 의아했거든요. 혹시 뭐 이 과정에서 좀 들은 얘기 좀 있을까요? 그 행정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 합의서를 이제 사업자와 토지주와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합의서를 통해서 합의서를 이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네. 토지 매입비에 30%를 지급한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조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우리 위화감을 조성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번 뭐 예산 전쟁 뭐 예산 갈등이 좀 보조금 심의 를 놓고 뭐 제주도와 의회 간 좀 서로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해법이 없을까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할 수는 없고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조금 심의 그런 보면서 좀 빚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사회자님께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 2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그 세부 내용과 그리고 부기명을 입력을 네. 시켜놔야 그 다음 예산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예결 위원장님이죠. 양경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하면서 이런 2호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정 질의 때 지사님께 이런 좋은 사업을 설명을 했는데 지사님은 답변은 2호조에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원리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양경호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들이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은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조건부로 해서 본 예산을 이렇게 그 도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되어 있는데
그 실제 문화관광 보조 사업을 저도 찾아봤는데 47건 가운데 53%입니다. 예. 25건이 부적절 판결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관련 문제에서 좀 보조 사업 같은 문제에서 좀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실제로는 그 원래 지난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11대죠. 이런 거를 그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 약간 증액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바로 나갔는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아,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왜 또 보조금 심의위를 거치냐라는 그런 불만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면서 이게 점차 쌓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심의가 확정된 이후에 벌어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들도 지향을 해야겠다. 앞으로 조건부 동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보조금 심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 심의의 인원의 한계, 시간의 한계, 네. 과연 이분들이 아주 많은 사업들을 관리하고 설명하고 결정을 짓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사업을 발표하는 사업의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만 확보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너무 조급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안건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리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여러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의회 역시 좀 증액 과정에 좀 원칙 기준이 없이 때로는 야 이런 사업에 이만큼 증액이 필요해? 라는 사업도 이제 가끔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의회도 좀 자정 노력 내지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뭐 예산의 그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원칙적인 합의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통과시켜줄게 이런 예산에 대한 그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지금 빡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위탁 사업 네. 그리고 여기 보조금 사업 그리고 사무관리비 사업 그리고 뭐 2호조가 아까 입력이 안 된 사업 네. 그리고 뭐 신규 도로 개설 사업 신규 공공건축물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증액을 시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 도시재생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꿰뚫어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은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 도시재생 예산이 5억이 정도가 필요한데 처음에 그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시급하다 보니까 3억을 본 예산에 올리고 2억을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추경에서 그 2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조실장님께 이건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 실장님 오케이 해서 나중에 반영된 게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해결이 됐으니 결국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민간 위탁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제주 그 현안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내줘라. 근데 하지만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저기 리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런 그 마을에 공공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마을 수건 사업이라서 하고 싶어도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결국은 협의하에 이게 해야 되는데 도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트를 만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업무 편람이라고도 말씀드린 이 법과 법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리스크가 나와 있는 그런 업무 편람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서로 오해가 없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정 의원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기준 없이 의회 증액이라는 표현에는 사실 제가 동의가 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보면 그 과도하게 도에 편중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균형을 갖고 예산을 분배해달라는 의회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이번 제주도 본청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예산이 61.87%에 해당하는 2,400억 정도입니다. 서귀포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요. 예.
20억이 반영됐습니다.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요, 32억이 반영됐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균형감을 좀 갖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좀 지역으로 좀 조정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초기에는 제주도와 의회가 좀 협치가 좀 잘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 민주당 다수당이라는 어떤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낸 기대이기도 한데 현재는 좀 틀어졌다고 봐야 하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민주당 출신의 우리 현재 의원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정의 성공이 도민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1년간 그렇게 협치를 해왔는데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 소통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나 저희 의회는 제주에 꼭 필요한 현안이라든지 제주의 이익 앞에서는 여야도 없고 도와 의회도 따로 없다고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출신의 우리 강경문 의원님, 제주도와 의회 간 관계 어땠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 역시 일단은 뭐 상당히 틀어졌다고는 보지 않고요. 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8년 전에 원희룡 지사님 때도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아마 의회 길들이기. 의회에서는 아니야, 너네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우린 원래 원칙대로 심사할 거야. 그 이제 도정에서는 이게 밀실증액이지 않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부실 편성이지 않냐. 라고 서로 이런 게 8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사가 새로 바뀌면서 또 이런 것도 다시 힘 겨루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다시 다 모르는 걸 내려놓고 네. 의원님과 다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도 도정에 공감할 건 공감하고 그리고 확실히 사업을 밀어줄 거는 같이 동참해서 밀어주고 네. 그리고 견제할 거는 견제하고 이렇게 가야지 않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틀어진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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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